요즘 스마트폰 정말이지 너무 비쌉니다. 한번 바꾸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해서 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단말기 유통법.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한도를 정한 단통법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통신사별로, 유통사별로, 또 가입 유형별로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달랐죠.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2014년에 도입됐는데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판매점들이 휴대폰 성지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단통법으로 통신사 간 서비스, 요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을 쓰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단통법이 없던 자유 경쟁 시절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통신사와 유통점에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주려는 건데요. 10년 만에 보조금 경쟁이 부활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